할머니 같아. 루비? 박수. 축하해요. 인생에서 처음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진주가 나타났다. 나무가 흔들흔들 나무 보느라고. 웰컴. 엄마 아빠가 오셨어요. 뭐 하고 있어요? 좋아요. 야호. 아이고. 까꿍. 아빠 어딨어? 힘들어. 진주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걸음을 딱 해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짜잔. 거제에서 오늘 아침에 잡아서 올라온 여기 바깥이 아마 농어일 거고 안에가 감성도 다 자연산이에요. 이렇게 해서 농어와 감성도 지금 제철이라서 준비했고, 그리고 이거는 자연산 멍게, 자연산 가리비 이따가 쪄 먹을 거예요. 전부 배로 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개구리. 너무 맛있겠고.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거제에서 잡아서 버스로 받았어요. 이게 자연산 가리비는 이렇게 따개비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양식 가리비는 이렇게 되게 맨들맨들해요. 근데 양식 가리비도 맛있어요, 친구들. 양식 가리비는 맛있고, 자연산 가리비는 기절한다. 조금 손이 번거롭지만, 가족들이 먹을 거니까 궁금하고. 깨끗하게 세척을 했고, 겹겹이 쌓아서 찜을 해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헹궈주고 먹을 거예요. 일부러는 이 쫀득쫀득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랑 아내는 되게 좋아해요. 아내한테 다시 물어봤는데 아내는 안 좋아한대요. 저는 차라리 멍도 한 전복회 이런 약간 꼬독꼬독한 식감이 좋아요.
이게 2만원씩 엄청 많은데 심지어 이거 다듬은 거잖아요. 원래 볼 따지면 엄청 많죠. 이것도 물에 한 두 개만 넣어 준 것은 아닐까요? 아내는 멍게를 되게 좋아해요. 맞죠? 응. 짜자잔. 자, 이거 좋아해요. 자연산 전복. 회로 먹으려고 썰어 달라고 했어요. 이거는 얼려놨다가 나중에 이제 전복? 내장밥? 이런 거 해 먹으면 맛있어요. 생으로 먹기에 약간 좀 비릴 수 있어서 이거는 냉동으로 해 먹고 이것도 한 세네 번 정도 이제 헹궈서 짠물을 좀 빼주고 회로 먹을 거예요. 전복 솥밥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맞죠? 네. 오늘은 회로 먹을게요. 많이 주세요. 많이, 아내가 좋아하니까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자연산 농어 해서 지금 완전 제철이라서 되게 맛있을 거예요. 조마카세. 조마카세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거 먹으면 한 다섯 명 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녹용이랑 장어예요? 장어랑 쓰고 섞였었던 거. 하루에 한 포씩 하면 기력. 골프 거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에글리 우리에. 이거 약간 꼬냑 맛나는 샴페인인데요. 꼬냑 맛난다. 오늘 준비한 게 에글리 우리에랑 그리고 전에 이거 이모님 오셨을 때 앙리주로 피우는 이거 저 요즘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거 하고 그리고 오늘 크리스탈 콩고 올빈으로 준비했어. 근데 오늘 뭐 안 먹으려고. 하루 됐어요. 장모님, 이거 꽃 주셨어. 아유, 감사해요. 엄마 아빠 좋겠네. 장모님 처럼 예쁘다. 아우 진짜 예쁘다. 이거는 진주가 쓴 편지. 보면 눈물 나실 거지. 아 근데 오늘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안 울고 싶어. 별미 안 울고 싶다고. 안 울고 싶어. 이거 보면 우시는데 내일 네, 보실래요? 아니 그래도 봐봐. 할머니가 거절했다 진지야. 아니 큰 손녀가 없잖아. 이브? 엄마 여기 와서 이브 소식 알았거든. 아유. 아이 이뻐. 귀엽지? 아이고 이뻐. 진주가 쓴 편지 보라니까? 봤어. 읽어보세요. 이제 진주와 루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지. 루비? 어? 어? 진짜? 진짜? 임신했어. 진짜야? 진짜야?
아 진짜? 어. 와. 아, 나. 박수. 와. 와. 이건 행복의 눈물이다. 아, 그래서 물을. 야, 이거 진짜 영국 사람이다. 두 번 속았어. 처음에 이 아무 생각도 없이 5개월 만에 생겼을 거라고. 그래서 골프를 못 쳐요. 그래, 아 맞네. 그래서 취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1년만 기다려줘요. 축하해요. 늙은 자리인 줄 몰랐지.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몇 주 동안 준비했어요 이 자리를. 맞아. 제가 장모님 임명하고 저기 서프라이즈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첫째 때 너무 막 진짜 그냥 바로 보내자. 임신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 첫째 때도 생각나는데 여기서 딱 이 자리였어. 맞아 맞아. 근데 한번 해보니까 이제 조금 괜찮아. 이게 내 성향이 괜찮아. 아, 두 번은 안 서울 줄 알았는데. 아 이걸 펑 하면 하수고 이렇게 샥 하면 고스래요. 그렇지? 내가 사서 카페에다 집에서 루비 탄생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편지도 썼어요. 대사진도 소리 제일 준비됐어요? 응, 왜 뭐 있는데? 아, 나 너무 떨려. 안에 그 고함 지를 만한 천천히 해요. 뭘 급해. 아, 미안 미안. 천천히 천천히 있어 봐봐. 일단 먼저 보여줘요. 우와. 어? 이거 나 알아요. 짜잔. 대박. 내가 얘기했던 거네요? 우와. 진짜 너무 예쁘다. 대박. 이거 아내가 갖고 싶다고. 너무 예쁘다. 사이즈도 딱 안에 사이즈가 딱 있어가지고 국내 딱 하나 있었어. 진짜요? 너무 예쁘다 진짜. 어떡해. 사이즈 맞아요?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루비 가진 기념. 왜 갑자기 끌러 가요? 진짜인데? 루비 보고 싶다. 루비야 그치? 고마워. 루비 색깔이네 케이스도. 루비 덕분에 반지 생겼다. 너무 역시, 예쁘다. 역시 반응이 좀 다르네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와 세연 지금까지. 꽃밭이다 꽃밭. 와 완전 오늘 꽃 가게. 이 오마카세 집 가면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먹기 전에. 재료. 사랑하는 장모님. 맛있겠다. 초장에 살짝 찍어 드세요. 딸기 맛있겠다. 여기 다 제 다 좋은 딸 좋은 그때 포도가 나와서 그냥 안고 믿어도 가리비 라면. 오늘 저기 마지막. 이야. 리액션 준비했어. 이게 엄마는 왜 이게 이거는 바람 가. 체리 주빌레. 근데 뭐 이거 민트 초코 아니야?
시간이어가지고 너무 졸려. 오늘은 아내 친정 식구들 하고 집에서 디너를 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형님네 이렇게 디너를 했고 오늘 거제에서 당일 조업한 싱싱한 회와 해산물들을 시켜서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늘 마신 샴페인은 왼쪽부터 마셨고 에글리 우리에라는 샴페인이에요. 약간 꼬냑 같은 맛이 나요. 발렌타인 30년산? 뭐 이런 약간 특이한 맛이 나요. 형님네도 되게 와인과 샴페인을 좋아하는데 에글리 우리에는 처음 마셔보는데 되게 임팩트 있고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에글리 우리에는 시중에서 한 35만원 정도에서 40만원 정도에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신 게 앙리지루 PR. 제가 요즘에 사랑에 빠진 샴페인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이번에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의 앙리지루 푸드센이 메인 샴페인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세계 3대 샴페인 중에 하나인 루이 로드레 크리스탈이에요. 오늘은 2005 빈티지 올비너 마셨고 역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룹에서 98 빈티지를 마셨고 지금 완전 신적기예요. 그래서 견과류 향이 엄청 많이 나고 약간 비온 후에 그 토지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비온 후에 땅에서 나오는 향 같은 향이 나요. 지금 완전 시험 적기에다가 정말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3년 전, 3-4년 정도쯤에 그때 한 100병 샀다가 40병, 50병은 너무 늦게 도착해서 캔슬하고 한 5-60병 샀던 것 같아요. 아직도 집에 많이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시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앙리지로 PR은 한 50만원 정도. 그리고 크리스타 2005는 한 90에서 100만원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루코파에도 한 100만원 정도의 시중에서 구할 수 있어요. 진짜 다 개성이 너무 뚜렷한 샴페인이라서 저는 조금씩 남겨놓고 시음해 가면서 마셨어요. 정말 이 중에서 진짜 베스트를 꼽으라면 정말 박빙인데 일단 오늘의 위너는 크루코팔.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크리스탈 05랑 앙리지루 PR 거의 박빙이었어요. 에글리 우리에도 너무 맛있었는데 약간 좀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아내 친정 식구들하고 거의 한 5-6시간 동안 담소를 나누면서 인밍아웃도 하고 아내하고 저 3주년인데 3주년 축하 선물도 하고 서프라이즈도 하고 너무너무 뜻깊은 날이었어요. 선물을 받는 사람도 기쁘겠지만 이거 준비하고 선물할 때 선물하는 사람도 정말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이상 조조의 조카마세 조카마세 조막하세 조막하세 네. 조조의 조막하세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보는 남편의 서프라이즈 선물이에요. 감동.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상상 초월로 예뻐요. 꽃향기도 엄청 향기롭고. 어머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셔서 나물에서 가져다 주셨어요. 나물이 진짜 손이 많이 가는데. 남편이 된장찌개를 끓인다고 해요. 요즘 도는 거에 빠졌나 봐. 뺑글 뺑글. 몇 바퀴째 도는 거예요? 아빠도. 아빠도 아빠도. 아 이뻐라. 인생에서 첫 물. 왜 잘 먹어 진주야? 처음 맞아? 엄청 잘 먹어요. 그래? 잘 봤어. 진주야. 응? 왜 이렇게 잘 먹어? 처음 먹는 거 맞아? 응? 색깔 모양도 아주 많아요. 야호! 진주는 왜 안 울어? 응? 왜 안 울어요? 진주니까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기 이모님 드릴 카네이션 꽃다발이랑 편지 준비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준비해주신 이모님 선물이에요. 저는 그거 가져가시는 건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 드리려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뭔 일이세요? 어버이날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외할미 외할미한테 드리는 카네이션. 친정아빠한테는 제가 달아드리고 친정엄마한테는 남편이 달아드린다고 해요. 충전구리 있어요. 엄마 아빠가 진주 카네이션 달고 나간다고 해요. 진주야 잘 갔다 와. 진주야. 응? 아 좋아.
야호. 냠냠냠냠. 오. 오늘 시댁 가족들이랑 식사 약속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덕재갈비 더 청담에 왔어요. 진주도 원래 같이 오기로 했는데 진주는 친정 엄마 아빠랑 친정 오빠 세언니랑 같이 있어요. 제가 준비한 선물들이에요. 조카 선물이랑 어머님 선물. 진주가 와서 달아드렸어야 몰랐어. 되는데. 어머. 너무 귀여워. 게임이다 게임. 아니야 잡지 쫓고 게임 아니야. 어디 신고 가라고. 로블록스 게임. 어머니 친구 만나실 때 신으시면 돼. 엄청 예뻐요. 짠. 예쁘다. 예쁘죠. 이 뭔 신어. 맞지 카메시. 친정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고 엄마의 서프라이즈를 준비 중이에요. 아빠는 용돈으로. 엄마가 완전 샤넬 매니아시거든요. 거의 정말 약간 오버해서 샤넬의 거의 매 시즌 상품들을 다 가지고 계실 만큼 샤넬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항상 기념일 때나 이런 특별한 날에 엄마 아빠가 두 분이서 여행 가시거나 해외에 계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버이날 엄마 아빠랑 같이 식사하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친정 가족들과 식사하는 거는 영상에 못 담았지만 오빠랑 새언니랑 남편이랑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완벽하게 다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니까 우리 루비까지 더없이 행복했던 하루예요. 어머니 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어머니 날 축하드립니다. 아유 이런 게 안 되는데 어머니 날 축하드립니다. 와 잘한대. 이거 열어봐봐. 와 오, 엄마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나 먼저 편집했다 있잖아. 사랑하는 장모님께 감사합니다. 꽃은 엄마 아빠가 같이. 감사합니다. 오. 우와. 우와. 너무 예쁜 지각 같다야. 어머, 이게 뭐야? 용돈이에요.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해요. 받는 게 더 많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장모님 어울리실 것 같아서 골랐어요. 이금에도 고마운데 뭐예요? 여름이라서 머리에 하고 다니지요. 감사합니다. 어, 예쁘네. 어, 응. 어울리시다. 자꾸 주면 안 되는데. 아우, 진짜. 와. 진짜는 수영하는 건 좋아해요. 진주, 주주 음악 틀어주고. 장난감 이런 거 없이 그냥 30분 정도 혼자 명상하면서 반신욕하고 수영해요. 두둥실 두둥실 두둥실.